성일한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그리고 여러 국기가 보이네요. 네, 요즘 이 대표 대사 접견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틈만 나면 각 나라 대사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호주 대사 만났습니다. 호주를 사랑합니다. 딱히 호주와 큰 이슈는 없어 보이기도 하는데 다른 대사들도 많나요? 네, 지난달 말부터 연이어 대사 접견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요. 일주일에 두세 번씩 재판이 있는 날을 피해서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대사들을 릴레이로 만났습니다. 저 국가들을 보면 눈에 띄는 게 전부 서양, 미국과 좀 친한 쪽 국가들이 많네요. 맞습니다. 이 대사들과 만난 이 대표요. 확실하게 러브콜도 보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존재하는 것은 미국의 도움 때문이었던 게 분명합니다. 영국의 신사를 대표하시는 분 같습니다. 참으로 오랜 우정 친구 관계입니다. 가장 정감 가는 국기가 캐나다 국기. 아주 오래된 우방 국가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그동안 이 대표는 중국과 외교적으로 더 가까운 이미지였죠. 미국이 승리할 것이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그런 파이팅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판단입니다. 지금까지 신뢰가 약간의 위험에 처했다는 점. 가장 크게 망가뜨린 게 뭐냐? 외교입니다. 왜 중국을 집적거려요? 그냥 쎄쎄? 대만에도 쎄쎄? 이러면 되지. 기존의 친중 이미지를 바꿔보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집권 플랜 본부가 지난주 시작했죠. 외교 대권 준비에도 박차를 가했다는 분석입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오늘 국민의힘 총선 백서가 나왔어요. 워낙 시끌벅적했는데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네, 총선 200여일 만에 뒤늦게 오늘 나왔는데요. 왜 참패했는지 그 이유를 이슈별로 설문조사한 순위도 함께 공개됐는데 그때로 잠시 돌아가 보시죠. 그래, 한번 보죠. 선거에 가장 영향을 미친 이슈. 순위가 궁금한데요. 네, 5위는 의대 정원 확대입니다. 대통령은 여당 건의에도 증원수 2,000명 쉽게 꺾지 않았죠. 4위는 최상병 이슈고요. 자, 근데 조국 혁신당 등장도 순위에 있더군요. 네, 한동훈 대표도 처음 조국 대표 신당 나왔을 땐 비웃었다고 했지만 이 야권 확대에 결국 기여했고 2조 심판론으로 이어졌죠. 당정 간의 마찰은 예상 밖으로 7위에 그쳤습니다. 이 총선 기간에도 대통령 사퇴 요구 가 있었지만 그때는 그래도 어떻게든 봉합하려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훨씬 시끄러운 것 같죠. 당정 관계가 7위면 아까 더 위에 3위 이쪽은 뭡니까? 네, 2위는 바로 대통령의 대파 사건이었습니다. 이 영상 기억나시죠? 다른 데는 이렇게 싸게 먹기 어려울 것 같아요. 대파 875 회장의 남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시 대통령이 대파 가격을 875원으로 안 게 아니라 할인된 가격을 언급한 거라고 해명했지만 물가 이슈가 자극됐던 것 같죠. 그리고 1위는 바로 이종섭 대사, 황상무 수석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3위 딱 한 개 비었습니다. 네, 백서 270쪽 가운데 23차례나 언급된 바로 김건희 여사 문제입니다. 모두 옵니다. 김건희 여사 지금이라도 사과해야 된다는데 네 분 다 공감하신 듯합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선 여사 문제가 대통령 직무수행 부정평가 이후 1위로 꼽혔습니다. 총선 패배했는데 크게 뭐 지금 봐도 달라진 건 없어 보이기도 하는데 백서 보니까 그 2조 심판, 이재명 조국 심판에 대한 언급도 있어요. 네, 총선 백서에서 친윤, 친한 크게 맞섰던 이슈기도 하죠. 이 설문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표 전 국민 25만 원 지급 공약보다도 낙제점을 받기도 했는데요. 오늘 최고위에선 친한계 지도부가 총선 막바지에 극약 처방으로 만든 건데 이 평가 부적절하다는 지적 나오기도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나온 총선 백서, 패배 원인만 소환하고 끝날 게 아니라 여당이 정말 행동으로 응답할 때인 듯합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